저번 시간에 이어 나무 커스텀 브러쉬를 이용해 본격적으로 나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덩어리를 먼저 구성합니다. 자, 테스트를. 이 나무는 놓여진 나무를 표현하는 건데, 브러쉬로 나무 잎사귀의 군집을 표현해야겠죠? 브러쉬를 터치하는 요령은 형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동그랗게 돌려주면서 찍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톤 변화. 어두운 거에서 약간 더 밝은 쪽으로 명도를 약간만 올리고 터치를 합니다. 이 실루엣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군데군데 조금 공간이 보이는데 의도적으로 저 공간을 남기는 겁니다. 이쪽 색감에서 좀 높은 색깔로 를 재차 반복합니다. 편이기 때문에 흐린 공간 주로 그런 쪽에 저게 채도가 있는 색으로 터치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확보하게 되면은 아마도 좀 맑은 느낌이 날수 있겠죠? 더 어두운 그린 톤을 좀더 짙은 그린색으로 옮기고 명도도 조금 낮춘 상태. 색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색을 설정했다면은 먼저 작업했던 레이어 위로 새로 레이어를 올리고 전에 있는 모양과 상관없이 다른 개체를 올린다 생각하고 나무에 덩어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층 밝은 색으로 명도를 올리고 다시 입자의 크기를 늘려서 덩어리를 추가시킵니다. 채우지 않고 공간을 좀 남기면서 터치한다는 느낌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 단계 또 어두운 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컬 피커를 여시고, 어두운 색으로 점점 파란색 쪽, 위쪽으로 향하는 색이면 되는데, 많이 올릴 필요는 없고, 적당히 어두운 색을 설정하시고, 자, 컬러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좀더 푸른 색깔로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컬러 베이스 바탕이 조금 따뜻한 계열로 깔려 있어요. 그것도 녹색. 그러니까 녹색에서 바탕 계열, 그러니까 노란 쪽 아래. 그러면은 블루 쪽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좀더 푸르다는 느낌이 날 거예요. 좀더 차갑다는 느낌. 예. 그 컬러를 가지고 다시 위에 개체를 올립니다. 어두운 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에 있는 실루엣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 잎과 잎 사이의 공간. 지금은 바탕이 하얀색이니까 하얀색으로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공간을 찍어주시면은, 잎과 잎 사이의 어떤 간격이나 어떤 빛의 공간 같은 거, 어떤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무의 덩어리가 완성되었다면은 가지를 들어가야겠죠? 예. 가지는 나무의 어두운 톤을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가지는 나란히 있는 것보다는 서로 엇갈려서 항상 위쪽을 향하게 위로 자라나려고 하는 형태로 그려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가지의 밝은 톤을 넣으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노란색이나 빨간색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변에, 지금 이 가지에 있는 주변의 색감으로, 녹색이겠죠? 그린톤? 그린톤을 가지고 밝은 쪽을 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커스텀 브러쉬로 어느 정도 형태를 잡을 수는 있지만 완벽한 결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결을 내기 위해서 가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잎사귀 형태를 조금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저기 조금 어색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잎을 조금 채워주거나 또는 밝은 톤, 뒤편에 비치는 잎의 밝은 톤을 표현해주거나 그 공간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터치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채도가 높은 색을 뒤쪽으로 많이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빛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쪽 방향이고요.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사선으로 밝은 톤으로 아래로 빛이 내려오는 느낌을 줬습니다. 이렇게요. 네, 여기까지 나무 커스텀 브러쉬를 이용해 나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